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홍콩과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연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에 붉은색 X자가 쳐진 피켓을 흔듭니다. 일본 도쿄의 한 번화가에서 반 시진핑 시위가 또 열렸습니다. We don't like the communist government. We hate Xi Jinping. We don't. 홍콩에서는 대학생들이 항의의 표시로 순백색 종이를 들고 나서는 백지 시위가 이어졌고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시진핑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 주석의 사진을 불태우기까지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뉴욕 중국 영사관 앞에서도 분노한 군중이 등장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중국 본토를 넘어 세계 각지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We're watching this closely, as you might expect we would. And again, we continue to stand up and support the right of peaceful protest. 집권 3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이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